Hey, what's up, everyone? This is Jake, and I'm a music producer in Korea and China. 전 안무와 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글렌입니다. 안녕하세요. What's up? 구독과 좋아요, please. 이번엔 누구죠? Boy Next Door, 부모님 관람 불가. Let's go. 이 앞에 글자도 되게 재밌어요. 이번에도 재현, 태산, 운학이 작사, 작곡에 같이 참여를 했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스니크아웃이라고 하죠. 부모님 잘 때 몰래 나가는 거? 네. 미국에서 크면 보통 한 17, 16대쯤에 이제 차 갖고 나가다가 걸려서 구두로 맞죠. 그게 국룰이죠. 네. 지금 이 나이를 막론하고 이 뮤직비디오 이들의 곡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 자체가 되게 전달력이 좋은 거예요. 저 요번 곡 들으면서 아 이제 보이넥스도 본인들 안에서의 프로듀싱이 지금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와 하이틴과 모습이 엄마 아빠 핏. 와 완전 펀치라인 예술이다. 좋았어 좋았어. 되게 쇼폼같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재밌네요. 야, 이런 듀얼 진짜 좋다. 이런 가사 센스도 좋았어. 가사도 그렇고 조금 확실히 래퍼 기반이어서 껐어? 착장 예뻐. 저도 20살 초반 때 저렇게 흰 티셔츠에 점프수트 이런 거 많이 입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잘한다니까. 아 방바닥 문이 새는 건 국룰이죠. 이거 진짜 어머님들이 정말 싫어하는 곡이다. 저런 힙합 착장이 예전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 아까 크로스샷 해가지고 하는 라이트 자체도 그렇죠. 눈에 막 조명 비추고 이런 게 진짜 우리 예전 때 홍종호 감독님 스타일. 아, 맞아 홍종호 감독님 스타일. 저 키 날아가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 그 노래방에서 놀다가 늦게 가가지고 혼난 적 많죠. 저도 많이 걸렸습니다. 야, 우리 때도 그랬단다. 네. 그러니까 일단 딕션이랑 딜리버리가 좋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여기서 영어 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사가 나쁘지는 않은데 발음들이 조금 그래서 옆에서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소주 한잔 하고 있는 줄 알았네. 얘는 맥주 같지 않냐? 카스 같은데? 얘 그러면 안 된다. 아 근데 저런 그림 되게 오랜만이다. 네.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 아 저희도 조만간 구워 먹어야겠네요. 야 마늘밖에 안 줬어. 전 사실 이제 이번에 보이넥스도 딱 들었을 때 곡이 본인들의 스타일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팝타임이 사실 이제 여러 가수들이랑 일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전소연 양이랑 지코랑 같이 하는데 거기랑 또 다른 스타일의 음악이 나와서 그것도 좀 신기하네요. 그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얘기들 때문에 보이넥스도 팬분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지코의 느낌이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물론 작곡에서 지코가 손댄 부분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저는 팝타임이랑 같이 해서 그런 느낌이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팝타임이랑 같이 했는데 완전 다른 음악이 나와서 저는 이번에 음악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보이넥스도어의 완전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노래를 들을 때 가사의 비중을 별로 그렇게 두지는 않아요. 음악 전체의 느낌과 뭐 안무의 느낌이랑 이런 것들을 보는데 가사 센스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들으면서 와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옛날 생각들이 나는 것들이 되게 많네요. 뭐 엄마 아빠 피라든지 아 이건 진짜 계속 생각이 나는데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고 본인들이 이 나이대에서 나오는 가사들을 쓰니까 이런 속일 수가 없어 엄마 아빠 피 이런 것들이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그냥 갔으면 좋겠고 대신에 그 영어 부분은 뭐 쓰건 전 못 쓰건이 문제가 아니라 좀 발음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것만 조금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코
회사에서 처음에 직구 스타일 나오는 거는 당연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지금 빨리 탈피를 해서 본인들의 스타일로 갖고 가는 거는 정말 좀 독특한 것 같고, 데뷔 때부터 멤버들이 나서서 작사 작곡에 시작을 하는 팀이 거의 없죠. VNXDOOR가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팀 내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스타일로 독보적인 팀이 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좀 커요. 물론 지금은 팝타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베테랑 작곡가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2년 되고 3년이 되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되는 보이그룹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리뷰를 하는 가수들은 저희가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팬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상처받아. 맞아요. 이 영상은 저희의 주관적인 관점일 뿐이며 여러 의견 중 하나이니 가볍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제이지클럽의 제이 글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